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오늘은 이슬레진에서 새로 나온 UV 레진이랑 UV LED 겸용 레진 두 가지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액형 레진 없이 UV 레진들만 사용해서 쉐이커를 만들어 보면서 리뷰도 해볼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UV 레진은 이액형 레진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이 이슬레진 UV 전용 레진은 국산 레진인데도 가격이 100g에 5,900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UV 전용 레진이다 보니까 UV 램프로만 경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화 직후에는 좀 말랑거리고 노란 빛이 도는데 후 경화 과정에서 단단해지고 투명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슬레진의 UV LED 겸용 레진은 높은 강도와 황변에 강하고 UV 램프, UV LED 램프 두 가지 램프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UV LED 겸용 레진들이 범용성이 좋아서 저도 UV LED 겸용 레진들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레진 다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중점도 레진이에요. 그럼 이슬레진 UV 레진과 UV LED 레진을 사용해서 귀여운 어항 쉐이커들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래도 UV 레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경화시키는 것보다 층을 나눠서 경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해볼게요. 기포나 수축 현상 없이 경화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살짝 노란기가 아직은 좀 남아있네요. 대부분의 UV 레진은 램프에 경화시킨 직후에는 열이 좀 있는 상태라서 열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층을 또 채우도록 할게요. 이제 충분히 열도 식었고 노란기도 없어지고 단단하게 잘 경화가 됐어요. 그럼 다음 층을 채워볼게요. 이제 뒷면이 될 부분을 채워볼 건데요. UV LED 레진도 도밍용으로 쓰기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뒷면은 UV LED 레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기포 없이 깨끗하게 잘 경화됐네요. 투명도도 높아 보이고 경도도 단단해요. 중점도라 펴바르기도 쉬운 편이어서 도밍용으로 쓰기에도 좋겠어요. 그리고 UV 레진이라서 수축 현상이 아예 없지는 않고 조금은 있긴 한데 심한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 크기의 쉐이커 틀 만드는 정도로는 사용하기에 괜찮네요. 그럼 이제 타령해 볼게요. 두 개 다 기포도 없고 크게 빵꾸난 것도 없이 잘 만들어졌어요. 앞면이 이액형 레진으로 만든 것만큼 매끄럽진 않긴 한데 사포로 좀 갈아내고 작업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사포로 좀 다듬고 이어서 작업할게요.
이제 앞면을 막을 필름을 두 장 자를게요. 그리고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 그럼 이제 안면 꾸미고 도밍할게요.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가운데에 글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봤어요. 그럼 이제 안면 도밍을 해줄게요. 도밍은 UV 레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이슬레진에서 새로 나온 UV 레진과 UV LED 레진을 사용해서 어항 쉐이커들을 만들어 봤어요. UV 레진도 그렇고 UV LED 레진도 그렇고 아주 투명하게 잘 경화되네요. 그리고 UV 레진들 중에 램프에 경화시킬 때 연기가 나거나 냄새가 심한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레진들은 냄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나진 않았고요. 연기가 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UV 레진은 경화 직후에 좀 끈적임이 남아있는데 그 끈적임의 정도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쉐이커 몰드가 평균적인 보통의 쉐이커 몰드들과 같은 깊이였는데 여러 차례 나눠서 경화를 시켰더니 아주 잘 경화가 됐어요. 1cm 미만의 높이라면 무리 없이 경화시킬 수 있겠네요. 호텔 키링이나 좀 낮은 깊이의 쉐이커 몰드를 사용한다면 한 번에 충분히 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필름을 붙이거나 스티커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 두 UV 레진을 사용해봤는데요. 만드는 내내 오 편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좋은 의미로 막 쓰기 좋은 UV 레진이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UV 레진만 사용해서 만든 오늘의 쉐이커도 퀄리티 좋게 잘 완성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